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5페이지 7번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3강이죠. 자, 이 단어들을 멈춰놓고 쓰세요. 자, 보기도 한번 읽고 넘어가면 다음 글의 요지를 찾아내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Sometime, 때때로, 가끔씩 이러면서 원이 나왔습니다. 전 시간에도 설명했어요. 얘 굳이 어떻게 번역하는 게 편하다고? 우리. 이 정도로. 우리의 이 정도 S가 붙었으니까 설명하는 게좀 나아요. 사실은 일반적인 일반 사람들은 이런 뜻인데 한국말에서는 이렇게 안 해. 일반 사람들은 A라고 생각한다라고 안 하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표현하잖아. 그죠? 그래서 원이 우리란 뜻 아니에요. 그죠? 의역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좀 부드럽다는 거예요. 볼게요. 우리의 직업이 뭐가 될수 있냐면 노랗게 칠해서 잘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So that 너무 이렇게 해서 너무 아 that 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매품으로 to가 있는데 이거는 부정의 의미죠. 이거 뭐 중학교 때 했던 거 생각날 거예요. So에서 뭐 can that 다음에 not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배웠었죠. 중학교 때 해석제 들어왔어요. 요거 바꿔 쓸수 있는 거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볼게요. 너무 그쵸, 반복적이고 repetitive 너무 그다음에 지루해서 boring해서 일반인들은요, 여기 원도 일반인, 우리는 이래요. 일반인들은 해도 되지만 우리는 좀더 나아요. 우리는 느끼게 돼요. that 이하를 느끼게 되죠. 뭐라고, 뭘 느끼게 되냐면, 여기 가로쳐서 이렇게. 자, 여기 he도 사실은 우리, 뭐, 일반 사람들의 he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남았다고 생각한대요. 뭐가 남았냐면, with no option.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지가 없네. 그냥 할 수밖에 없네. But 뭐 말고는 stop to stop 그만두는 거 말고는 여지가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Doing it stop ing 설명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자, 그것을 멈추는 거 말고는 여지가 없어라고 생각한대요, 우리는. 너무 반복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막 30년을 같은 이걸로 같은 걸 가르쳐요. 그랬더니 아,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 아, 이거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giving up 그만두는 거죠. giving up은 뭡니까? 자, best option이 이다 아니다 아니래요. 최고의 선택이 아니래요. 자, 근데 그만두는 건 그만두는 것인데 under 어디 아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그만두는 것은 진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best option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갛게 먼저 문장이 시작하잖아요. 그 명령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자, 문장에는 주어, 동사 시작해야 되는데 주어 빼고 동사로 시작하는 거는 그 무슨 말이냐면 당신에게 이렇게 명령시키는 거예요.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문이라고 하는데 명령문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하잖아. 중요하니까 명령하겠죠. 그러니까 요 문장 전체가 좀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한번 볼게요. 뒤집으래. 리버스 뒤집으래. 당신의 생각을 뒤집고 생각해보래. 생각을 뒤집었는데 또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래. 그 다음에 renew, 쇄신하라고 했는데 말이 어렵죠. 갱신하다 이런 뜻인데 갱신도 말이 어렵다고요? 새롭게 하다. 요 정도는 쉽나? 새롭게 하래요. 새롭게 해. 뭘 새롭게 하냐면 당신의 열정과 노력을 새롭게 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 노력했는데 안 해. 나 열정했는데 안 돼요. 아니라 한번 다르게 노력해봐. 새롭게 열정을 해봐. 뭐 이렇게 이런 뜻이죠. 말은 쉽지만 그죠? 자, 그러면서 in his book 근데 힌즈는 뒤에 나오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책인데 여기 이탈릭 책 기울어져 있는 거는 그냥 책 제목입니다. 이런 책에서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은 그저 emphasize 강조합니다. that이야라고 강조합니다. 볼게요. 자, 우리는 should 해야 한대요. 언제나 be reaching 도달해야 된대. 우린 도달해야만 한대. For 뭐를 위해? 더 높은 곳을 더 아예 하이트 하이 어 greater height. 그래서 더 높은 곳을 위해서 도달해야 된대요. 자, 이상하다. 더 높은 곳이 뭐지? 한번 볼게요.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영적인 삶이라든지 돈 재정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인간관계에서 지금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삶을 향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영어 성적 40점 맞았어. 아, 이 정도면 뭐 반평균이지 생각하지 말고. 아니야, 나 반평균보다 조금 높여서 60점 맞아봐야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오반가? 설명이? 자, 아무튼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곳곳에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마도, may 아마도라는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동사가 지금 현재 완료형이죠? 자, 이거는 뭐 may 다음에 현재 완료 써서 이거 수업 시간에 좀 설명할게요. 근데 이건 해석만 제대로 합시다. 여기서는 자, have achieved에서 우린 도달해 왔다는데 우리는 아마 도달해 왔을 것이다. 아마 이 정도 왔을 것이다. 뭐이 정도 뜻이에요. 우리는 아마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기쯤 왔을 것이다. 도달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써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아마 이루었을 거야. 도달했을 거야. certain level. 분명한 어떤 일정 수준의 성공의 레벨을 이루었을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옛날에 40점 맞았는데 지금 60점 맞았어. 일정 수준의 지금 레벨에 도달했죠? 나 여기 도달해 왔어라고 아마 도달했을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there is 구문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할 건데 진짜 이 are를 구분하는 것도 봐야 되고 나중에 볼게요. 해석은 무엇 무엇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there은 해석 안 왔고 자 항상 뭐가 있대요. 뭐가 있냐면 새로운 도전. 어떤 도전? To meet. 우리가 마주칠, 마주할 새로운 도전이 있고요. 또는 또 다른 산이 있대요. 우리가 올라야 할. 내가 지금 40점에서 60점 맞았지만 내가 여기서 80점으로 도전해야 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산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지금 옛날에 비해 여기에 도달해 왔지만 항상 더 있어요. 새로운 도전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지금 브론즈에서 실버로 갔어.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죠. 분명히 골드 위에 분명히 무언가 더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헬퍼 쓰면 재미없죠? 볼게요. 자, 예를 또 드네요. 넬슨 만델라라는 유명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리포트 하면 우리가 조사하다, 전하다 이런 뜻인데, 자, 수동태로 쓰였어요. BEPP에서 전해진대요. 뭐라고 전해지냐면, 요것도 수업 시간에 한번더 그냥 지나가면서 설명할게요. 해석 그 하기 위해 설명하는 거예요. Have discovered에서 발견해 왔다고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 이 수동태 다음에 이렇게 have pp가 나오면 그냥 이 전해지는데 전해진 것보다 과거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수업 시간에 설명. 자, 발견 암튼 해석만 제대로 하세요. 자, 넬슨 만델라는 뭐라고 전해지냐면 발견했다고 전해지는 거야. 문제 없죠? 뭘 발견해? The secret. 시끄러운 거 아니죠? 이 비밀을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요 됐도 수업 시간에 설명. 자, 뭐냐면 동격 대신데. 자, 비밀은 비밀인데 that 같은 비밀이에요. 무슨 비밀? 보자. 더큰 산을 오른 후에 일반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 자, there is there라고 또 나왔습니다. that er를 알게 되는데 이거는 관계대명사예요. 자, 많은 어떤 언덕 우리가 올라가야 할 언덕이 또 있다라는 걸 발견했대요. 얘가 그 비밀을 알았대. 내가 지금 여기 산을 하나 올랐어. 아, 인생의 여기 역경을 올랐어. 우리 고3에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수능 입시가 지금 이 산이잖아요. 내가 입시의 산을 올랐어. 이게 끝이 아니죠. 입시 끝난 다음에 무슨 산이 있어? 취업의 산이 있고요. 아이고. 취업이 끝나면 또 결혼이 아이고 이거 그만해. 이건 너무 어려워.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 넘어 산나무 산이죠. 하나 넘으면 또 언덕이 있고 또 언덕이 있고. 에이, 안 가? 안 가야 돼요? 봅시다. 때때로 when 언제냐 하면 당신이 enjoying 즐깁니다. 뭘 즐기냐면 당신의 삶을 즐길 때. 자, 가져오예요. 당신은 뭐 하기 쉽냐 하면 자기 만족하기 쉽다. 그러니까 당신이 띵까띵까 아나삶 편해. 나 진짜 이거 만족해. 난 여기 너 고3 너무 마음에 들어라고 할때 당신은 자기 만족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 뭐 의미상 벗은 없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뭐 however, but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The best, 가장 좋은 것은 yet to에서 아직 무엇무엇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 아직 come 오지 않았대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더 즐길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죠. 저 노력이 부족했죠. 아직 좋은 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자, 이거 녹화하는데 여러분 자, 좀 치대 얘긴데 알파고랑 지금 이세돌이랑 같이 바둑을 두는데 어떻습니까? 알파고가 이미 3승을 했어요. 선생님 이거 일요일 날 녹화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했네요. 알파고가 3승을 했지만 이세돌이 열심히 아나난 아직 내 최고의 수가 두지 않았어. 열심히 노력을 했죠. 포기하지 않고 방금 1승을 하셨네요. 훌륭하네. 옆에 TV를 이렇게 켜놨어요. 어우, 훌륭하다. 어떻게 저렇게 저 컴퓨터를 알파고가 대단하죠. 반대로 사실은.
자, 볼게요. 그러면서 마무리 문장이에요. 마지막 문장. Don't allow. 이것도 명령문이죠. 그래서 동사로 시작하니까 허용하지 마세요. 요거를 이렇게 하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당신의 삶이 become dull, 따분해지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항상 노력하세요. 항상 뭐지? 더 높이 올라가려고 추구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성적 뭐한번안 올랐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정답은 반복의 지루함? 지루함 얘기가 나왔지만 연습의 매제나 이런 거 없었고요. 도전을 피하지 마라 이런 거 없었고요. 그다음에 목표를 규칙적으로 점검 이런 것도 없었고 행동 계획이 없었고 사소해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글쎄. 자, 5번 현재의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더큰 목표에 향해 나아가라. 5번이 정답이겠죠? 4번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을까? 사소해 보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는 산을 넘었는데 그 뒤에 또 산은 있고, 그지? 더큰 산이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 사소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죠? 정답은 5번일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